아내가 돌아왔다. 아, 추워졌네. 멋져. 즐겁게 잘 놀다 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맛있는 커피를 해드릴게요. 향기 너무 좋다. 반가운 마음에 남편 표 커피를 준비하는 창래 씨. 씻어둔 컵을 들고 나오는데. 아니, 친구네는 이 커피를 볶은 지. 여보, 설거지까지 네. 다 해놓으신가? 설거지 안 했어요. 무슨 커피 다 씻어졌네. 네? 아니, 커피 안 씻었죠.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양호하네. 컵이 씻겨져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설거지 잘 안 하거든요. 평소 집안일은 취미가 없는 남편이라 이 정도도 기특하다. 나는 혼자 못하는 체질인가 봐. 왜, 힘들었어요? 아니, 힘든 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그냥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아무래도 맨날 체려준 밥 먹다가 혼자 체려먹다니 힘들지 뭐. 다른 거 다른 거에 힘든 어떻게 이렇게 전곡을 찌르실까? 힘든 거 없지 뭐. 자유를 줬는데 지금 그러면 누리지를 못했을까. 아, 그 자유입니까? 기회를 줬을 때 누려야지. 혼자 밥 먹는 건 자유가 아니던데.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일할 거리를 남겨놓으신 거구나. 아니요. 아유, 하루 다 못하는 일도 있죠 뭐. 매일 이거 뭐 하루 다 끝나면 좋게. 벌써 푹 만들었네. 하루치 밀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일이 끝났다. 네, 몰라요. 그냥 지금 나는. 아, 그 나이 차 이게 노안이 들면 다 이게. 노안이 아니고 당신은 거꾸로야 나랑. 노안은 이렇게 해서 보는 게 노안이지. 이렇게 보는 게 노안이야? 아이, 참. 와, 맛있는 회도 먹었네. 저녁은 회 먹었죠. 전복도 나오고. 전복. 당신이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아, 참,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그치, 이뻐요. 아는 사람이니까 이뻐 보이지. 모르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봐. 나랑 순선이만 짓지. 다 이쁘지? 아이, 피부 색깔이 완전 달라. 나만 색하네? 아, 그래도. 말은 그래도 창래 씨 눈엔 말선 씨가 제일 예쁘다. 그을린 얼굴도 농사일에 거칠어진 손도 그저 곱다.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집 근처 포구를 찾았다. 오랜만에 한가로운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 사실 오늘의 목표는 따로 있다. 야, 철민아, 우리 얼마 주면 돼? 어? 우리 얼마 주면 돼? 2만 원. 2만 원. 잠시만. 만선의 주인공은 제주의 여름 별미 한치. 포구에 오면 갓 잡은 해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 부부도 가끔 이곳을 찾는다. 살았어, 아유, 살았어, 이거 살았어. 이거 가는 사이 죽지 않을 건가? 잠깐만. 신선한 한치 인증 사진부터 남기는 말선 씨. 오늘 아침은 솜씨 발이 좀 할 모양이다. 가봐요. 어떻게 손질하나? 당신 보고 와, 당신 보고 와야지. 일단 보고 와서. 모여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보니 즉석에서 한치를 손질 중이다. 당신 잘 배워갖고 가요. 아, 여기서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아, 짜물이 해가지고 가야 맛있는데. 아, 어떡해. 아무래도 맵물이 하면 미지근해. 미지근해. 아, 그럼 소금물에 하면 돼요?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한 부부. 어쩐 일인지 창래 씨가 요리까지 하겠다 나섰다. 하도 맨날 얻어만 먹으니까 이렇게 이런 기회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배운 대로 횟감은 내장을 떼내고
숙회는 손질 없이 통으로 끓는 물에 넣는다. 나머지 과정이야 썰고 접시에 담으면 끝. 이러고 보니 요리를 할 것도 없다. 그래도 마늘이며 고추며 쌈채소도 준비하고 초고추장까지 만들어 제법 구색을 갖춘 창례 씨. 그런데 아내가 앉기도 전에 홀랑 먹어버린다. 와, 앞접지 하나만 갖고 야. 된장도 없잖아, 된장. 아, 자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뭐야, 그 저기 뭐지? 초고추장 그냥 막 저으라고 했더니 통째로 갖다 놓고. 뭐 닭강정만 먹을 거야? 어쨌거나 나름 힘준 창례 씨의 한치 밥상. 요리에는 취미도 재주도 없는 남편이 차려 더 특별한 밥상이다. 먼저 먹은 걸 사과할 겸 얼른 먹여주는데. 이거 빼가지고 해야지. 그러게, 그게 안 빠졌어. 하여튼 초고추를 팍팍 낸다니까. 뼈야, 뼈. 능숙한 솜씨로 뼈를 발라내는 말선 씨. 이제야 좀 먹을만하다. 이야, 진짜 맛있냐. 부들부들해. 얘도 맛있는 것 같아. 이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오케이.